이번에 내가 해볼게. 이 버전은 지금 저기 나오는데 이것도 V8이야. 이게 정가가 저 제품이 598,000원인데 나 나 26만 원. 어? 26만 원. 어? 26만 원. 잠깐만. 무려 33만 원을 다운시킨 거야. 야. 다이땡 20 얼마? 26만 원. 와 대박이다. 야, 너 혹시 다이소용 이런 거 산 거야? 아니, 절대 정품이야. 해나코의 반값이야 지금. 반값이지. 혹시 훔쳤어? 아이 말도 안 돼. 야, 26만 원이면 내가 살게. 아. 이 정도로 호가 받치지 진짜 지금. 와 대박. 장난 아니야 지금. 이거 말이 안 돼. 이거 사야 된다. 이거 분명 하자 있어. 이거 분명 하자 있어. 아니 해나야. 아니 해나야. 하자 없어. 하자 없어. 하자 없거든. 아니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. 그래 돈이 있어. 자 내가 이렇게 싸게 산 구입처는 바로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샀어. 아, 이건 리포도 아니고 중고네. 그치. 중고로 평안하라거든. 리포와 중고는 확 차이 나지. 아, 근데 너 지금 처음 써보는 거잖아. 이 제품 자체가 비싸잖아. 맞아. 먼저 중고로 26만 원을 주고 써보고 마음에 안 든다.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제품 그 가격 그대로 다시 팔 수가 있어. 맞아. 차는 새 차 사기 전에 중고부터 사라 그랬어. 맞아, 맞아. 아니 근데 사실 광희가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 광희 부모님한테 선물해드려야 되는데 중고 상품들 좀 그렇지 않아? 너네들이 중고 상품에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게 요즘 중고는 매 다른 게 많고 이개봉 상품도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썼던 횟수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거 사용 횟수 체크하고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야. 잘 돼 있어. 그러면 무슨 급이야? 민트급이야 그거? 어때? 민트가 뭐야? 어? 민트급 몰라? 아 중고 시장 거 그런 게 있어. 언어야? 어 언어인데 아, 그래? 민트급이라고 해가지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. 받아도 너무 상큼해. 상큼해. 그런 걸 민트급이라고 하더라고. 아니 근데 중고차도 차 6개월 된 차 많아. 그치? 3만 킬로 뛰었을 수도 있어 6개월 동안. 내 얘기는 뭐냐면 이 6개월짜리 다이땡이 집이 200평짜리를 썼는지 그러니까 500평짜리 집에서 6개월을 썼는지 그거 파는 사람이 장훈 오빠야. 어? 청소 엄청 했어.